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셀트린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자, 추세 좋게 가려면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좀 깨지 않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시장 반등할 때 닥터K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다음 물론 셀트리온 제약은 장 초반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신세계라든지 장 올라가니까 좀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막판에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 완전 김샜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장 미국장 시작하기 전인데 마이너스 0.46%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마이너스 0.47%다 딱 보기에 모양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로 딱 치고 가야 될 상황인데 밑으로 확 밀리고 있으니 지금 장이 장중에 아마 던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미국 또 빠질 것 같아 해가지고 던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막판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시면 기관이 장막판에 많이 던졌어요. 일단 여기서 확 던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집중된 것이 자 여기 있는 조선 그리고 철강 그 다음에 건설 자 남북 경협하고 관련된 건 물론 조선은 좀 아닙니다만 큰 매도 나왔어요. 이건 시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주 아이라도 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를 깨면 곤란해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로는 접근할지 몰라도 별로다 그랬고 GS건설도 오늘 매도 시그널입니다. 오늘 안 던지면 안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때려부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완전 박살났어요. 자, 조선주 완전 박살났습니다. 자 그리고 뭘 붙들어줬냐 그에 비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0.35밖에 안 빠졌거든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0.38밖에 안 빠졌어요. 그 대신에 삼성전자를 붙들어줬다. 자, 이게 순환매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때, 자, 다른 업종들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날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붙들어 놓고 가네요. 조선철강 건설. 자, 다 갈 수 없는 이유는 다 가버리면 지수가 위로 확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붙들어 놓고 철강 건설 조선 올라가네요. 오늘 그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순환매거든요. 업종별 순환매입니다. 먼저 낙폭 과대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들어주고 보이시죠? 들어주죠? 자 여기 인근 살 수 있었습니다. 닥터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자고 SK 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처음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여기 올라가던 애들 다 죽여놓고 이것도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딱 받쳐놨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업종별 순환매입니다. 이런 순환매는 지수가 적정한 선으로 붙들어 놓고 싶을 때 주로 나옵니다. 자 밑으로 다 빼야 되겠다 싶으면 다 죽이고요. 위로 다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다 들어올리고요. 적당히 붙들어 놓고 싶으면 어느 업종 많이 빠졌던 거는 붙들어 놓고 올리고 많이 갔던 거 내지는 죽여야 될 종목은 탁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한번 신뢰 간다 싶으면 생각해보면 됩니다. 오늘 큰 매수세 돌았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럼 바이오주 한번 해보죠. 현대모비스는 언제 붙들어줄까요? 바닥권인 것 같은데 못 올라간다. 자동차 별로 안 좋긴 해요. 제가 현대차는 중장기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오늘 좀 갔으면 좋았는데 또 밀렸죠. 자 그러나 이건 중장기로 간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산다. 자식에게 물려줘도 괜찮다. 왜? 현대차는 1위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현대모비스에 관심 있어 하셨습니다. 이전부터 한번 볼게요. 잠깐. 아 근데 오늘 지금 이야기가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체크합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 저도 좀 정신이 없어요. 자 셀트리온 지금 지지해야 돼서는 지지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여기를
제 카톡 회원 중에 18만 원대 잡은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잘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좀 팔아먹고, 여기 오면, 그러니까 4분의 1만 팔아먹고 다 팔지 말고, 왜냐면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4분의 1 정도 사는 거는 해라 했는데,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빨리 이야기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내가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한 이틀 정도의,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오늘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29만 원 정도 지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오늘도 외국계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셀트리온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여기서 샀다. 여긴 좀 줄여줬으나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29만 원, 28만 원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조금 밀리긴 했으나 이것도 외국인 잡아주고 있죠, 외국계. 자,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세 좀 있고, 이전에는 외국인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엔 조금 줄이고 있다. 에릭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만 잘 지키면 이것도 별 문제 없다. 자, 10만 6천 정도 잘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시장 돌았을 때는 오히려, 그때 이제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만 7천 원, 8천 정도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여기 만약에 82,000원, 8만 정도 깨진다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지 않고 내일 반등하면 자 시장 상황 봐서 한 9만 4,5천원 인근을 목표치로 삼고 조금만 턴해주면 이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메릴린치가 주포였는데 자 미래에셋도 플러스가 계속 들어왔고요. 자 추가로 여기 관심 있는 세력들도 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 자꾸 사주잖아요. 기관도 듬성듬성 사주고 있고요. 오늘도 뭐 소폭이나마 외국인 샀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밀렸다. 자, 여기 아침에 시그널 짧게 아는 사람들은 시그널 여기서 드렸고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다시 드렸는데 좀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 8만 한 8천 원권은 지지권으로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8만 8천 원권 지지권으로 보이니까 자,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당장.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양봉 서는 거 보면 그동안 못 담았던 사람들은 담아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짧게 할수 있는 사람은 자 위에서도 접근해 볼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밑인 8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자 여기 위에서 저항받고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HLB 자, 여기 올라갔으나, 대밀리죠. 10만 원대 잘 돌파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접근 별로 뭐 권유 안 드린다 했습니다. 신라젠, 여기를 올라타야 되는데, 21일 올라타는 게, 관건이라는데 밀렸어요. 혜림님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대응 잘해야 됩니다. 밑으로 깨지면, 이거 낙폭 좀 있을 수 있어요. 7만 원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밑으로 더 깨져요. 지우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야기해 달라니까 셀트리온 가지 인도 뭐라 안 한다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네이처셀 자 위로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편에 속하고 또장 초반에는 상승세 있었는데 적당히 시장이 밀리니까 자 적당히 차익 실현한 사람도 좀 있었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세 개를 한꺼번에 묶지 말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해서 셀트리온 제약 세개다 갖고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대부분. 그러면 뭐 상승할 때 좋게 하겠지만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안 팔아도 뭐큰 상관없습니다. 워낙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더잘 알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현대모비스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어디 갔죠? 그냥 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야, 현대모비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현대차와 같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박스권 하단이긴 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현대모비스가 우리나라
현대차의 그 메이커 1위인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기 힘들겠죠, 지금은. 중장기면 뭐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차라리 뭐 현대차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빠질 폭도 아직까지 좀더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차는 그에 비하면 비교적 저점 인근인데, 이걸 안 깨야 되는데 비교적 저점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이야기할 때뭐 그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들어갔는데, 야, 여기를 좀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자, 여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낙폭이 좀 과대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킬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길게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수 단가가 예상도 빼안 되거든요. 13만 얼마밖에 안 돼요. 위에서 잡는 게 문제지. 어디에 사는 게 문제다? 이런 데 사가지고 물린 있는데 안 파는 게 문제지. 여기는 빠져도 버틸 만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면 여기 위에 있을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최기엽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매매 놓쳤다, 어저께 담았는데. 아, 가지고 계세요, 조진선님은? 현대모비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차나 삼성그룹이나 지배구조, 순환 출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막 엉켜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 해결되고 좀 나면, 적정 주가라는 게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적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나 이런 것도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다 싶으면 매수세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저점에서만 적당히 잡아놨으면 중장기를 끌고 가도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셀트리온 28,900원. 셀트리온 28,900원. 어저께 잡으셨다. 28,900원이면 뭐한 여기 정도네요, 그죠? 28,000 289,000원. 잘못 봤네,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 에서 잡았다. 일단 뭐 상승폭 있었고,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시장이 좀 흔들려서 그렇지, 여기를 지지해 낸다면 더욱 좋겠고, 30만 지지하면 가장 좋겠고요. 그거 깬다 해도 자 29만 7천원대 있기 때문에, 자, 비교적 여기에서 깬다 해도 본인 수익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시면, 자, 반등 시도 나와가지고 30만 8천원 못 넘어가는 모양 보이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고요. 아니면 좀 길게 들고 가겠다 하면, 자, 본인 매수가 잘안깰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은. 자, 29만 7천원만 깨고 내려오면 그냥 차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 팔아간 것보다 손해지 않냐, 맞죠?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적당하니 손해는 보지 마시라.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 잡히고 있으니까 크게 빠지기보다는 적당하니 갈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밑에 이평선들, 일봉상의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 있다 했습니다. 닥터K가 막 펑펑펑펑 간다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31만, 32만원대가 저항대라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꺼보면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31만, 2만원은 자, 저항대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앞에 방송도 돌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돌려냈기 때문에, 돌려냈다는 것은 여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밀리고, 그러면 적당히 팔아먹고 여기서 사고 팔고 가능하다 그랬지, 쭉쭉쭉 들고 가십시오라고는 절대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파미셀 19,550원. 언제 샀어요? 저번에 다 물어본 것 같긴 한데.
두달 전에 19,000,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19,550원. 두달 전이니까 여기잖아, 그죠? 대략 여기입니다. 두달 전이면 여기. 그래서 상승할 땐 좋았는데 빠지는 게 너무 급하게 빠졌다 그러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인근이 강하게 치고 갔어야 좋은데 여기 깨지는 순간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고. 자, 어떤 모양이 됐어야 하냐 하면 적어도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갔었어야 돼, 주가가. 이해되시죠? 여기 인근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여기 인근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60일 깨면 던지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맞으면 1번 눌러보세요. 깼습니다. 던졌어야 돼요. 맞죠?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분석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략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노선,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 본인 수익 나기 전 상당히 힘들다 생각합니다. 수익 나면 좋겠지만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선인데 강하게 깨졌다, 여기 인근이. 아이고, 잠깐만. 여기 인근이 강하게 깨졌다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적당히 손실폭 줄이시고요. 다시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손실폭 줄이시고요. 만약에 15,600원 깨지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자, 오늘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장 흔들림 심하니까요. 좀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좀 해주십시오.